박수 소리가 졸업식장을 가득 메우고 강당에는 웃음소리가 넘칩니다. 주인공들은 강당에 올라섭니다. 선생님은 졸업장을 건네고 제자를 안아줍니다. 학생들은 정들었던 학교 생활을 마무리합니다.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도 이곳을 찾아 졸업식을 축하합니다. 아, 앞으로도 학교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텐데 그래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훨씬 더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이 하나씩 얼굴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다솜학교 1기 졸업생은 모두 43명입니다. 취업이 예정된 18명과 대학에 진학할 17명을 포함하여 모두 한국 사회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학교 졸업하고 제처 있는 동현 밴드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돈 모아서 여자친구랑 결혼할 거예요. 하지만 선생님들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다문화 2세는 해마다 늘어나는데 관련 학교의 수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학교처럼 그 교육부 인가를 받은 고등학교는요. 고등학교 과정으로는 저희 학교하고 서울 다솜학교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매해마다 들어오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생각했을 때는 더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다솜학교의 분과는 기계, 설비, 전기 총 3개에 불과합니다. 아이들의 진로 선택의 폭이 아직은 좁습니다. 한 개 학교나 두 개 학과 정도 늘릴 생각이에요. 여성 친화적인 학과를 늘리거나 자동차 계열 쪽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계열로 해서 한두 학과를 늘려서 아이들도 늘린다면은 더 많은 아이들이 진로나 취업에 더 큰 자신감을 갖지 않을까 합니다. 이젠 한국도 다문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다문화 2세의 수도 20만 명에 이릅니다. 다문화 2세들을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비뉴스 이성훈입니다.